주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다시 깨우는 영적 나팔 소리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민수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너희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아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 나팔 소리와 같이 두 번째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긴급한 부르심으로 소집하시거나 거룩한 성의를 말씀하시고 그 대적의 전쟁을 향해 승리의 선언을 하기 위해 이 나팔의 소리를 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다윗 시대의 제사장들은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백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며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압도적인 임재를 상징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세대와 시대를 향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 임하여 주시고 주님 합당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백성을 기억하사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큰 함성과 박수로 살아계신 주님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대화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란 날이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초청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비추시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깊은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보다 높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름다우신 주님, 찬양밖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갈 때 예배의 영으로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시대와 우리의 모든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Thank you.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다른 목마름을 고백하며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우리 주의 얼굴을 짓고 합심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사랑으로만 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